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13번째 강연이 되겠습니다. 벌써 어느덧 가을이 매우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설악산에는 오색 단풍이 물들고 있지요. 하여튼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교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오늘 그한 시간 동안 같이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것도 이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 대한 강의를 오늘부터 한 5회에 걸쳐서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 우리 기업이나 정부 조직이나 이 국가 전체의 어떤 그 투자 대 어떤 그 효과를 분석을 할때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 이 정보화를 할때이 정보화 투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기술 정책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이런 이슈들을 총망라해서 이 레퍼런스 마디를 가지고 우리가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이 투자 관리, 또 IT 즉 정보화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미 연방 정부의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 우리가 약해서 그냥 FEA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약 5회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그렇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 Consolidated Reference Model, 우리가 그냥 FEA Reference Model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 연방정부 여기에 보시면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대통령 비서실이지요. Executive Office, 미 대통령 비서실이 주도해서 IT 투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우리가 OMB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우리말로는 뭐이 경영 및 예산 오피스니까 무슨 뭐 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와 똑같은 조직입니다. OMB에서 미 연방정부의 예산 통제를 이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를 가지고 투자 대 효과 분석에 의해서 예산도 통제를 하고, 또 투자 효율도 확보하고, 그래서 미 연방정부의 여러 가지 그 레귤레이션, 디렉티브, 인스트럭션, 각종 그런 그 스탠다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노베이션, 리폼,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이 FEA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여러분들 이 FEA를 모르고 대통령을 한다든지, FEA를 모르고 각 부처 장관을 한다든지, FEA를 모르고 국회의원을 한다면, 아니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을 한다면 이건 썸씽 웡입니다. 정말 이 무직무능한 사람들은
이 국민 앞에 얼쩡거리면 안 돼. 여러분들 같이 이 FEA를 공부한 사람들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돼서 우리 국가사회를 개도 개몽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집중해서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 Reference Model이 뭔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Table of Contents 목차지요. Chapter 1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 Program. 자, 미 연방정부의 FEA 프로그램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간결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프로그램 우리말로 기획이라고 그래. 기획.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또 5개년 계획, 또 5개년 계획, 1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1차 5개년, 2차 5개년, 3차 5개년 계획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경 사회를 이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등이 산업 국가로 이 트랜스포메이션, 이노베이션, 리폼을 하셨지, 그지요? 그 5개년 기획을 우리가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고 거대한 기획서를 우리가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해. 미 연방정부의 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기획서야, 기획서, 이 프로그램. 이거에 의해서 5년, 10년, 15년, 20년, 한 세대, 30년, 아니, 100년, 200년에 미 연방정부 이 투자 관리를 합니다.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 발전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FEA 프로그램 이거 잘 아셔야 돼. 자, 이 프로그램 안에는 수없이 많은 그 프로젝트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요. 여기 챕터 2 레퍼런스 모델 오버뷰. 자, 우리가 FEA 이 아키텍처는 이 레퍼런스 모델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 레퍼런스 모델에는 여기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퍼포먼스 레퍼런스 모델, 콜드 PRM, 앞으로 이제 PRM. 그럼 여러분들이 퍼포먼스 레퍼런스 모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여기 FEA,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 여기 PRM은 우리가 정부가 인풋 투자를 하잖아, 그지요? 인력, 예산, 설비. 뭐 각종 자원을 자산을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 대비 이 베네핏 아웃풋이지 아웃컴 이 투자 대비 아웃컴 아웃풋 베네핏이 얼마냐 우리가 비용 대 효과 분석을 하지요.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 우리 국가 차원의 미 연방 정부 차원의 투자 대 효과 분석을 하는 그 마델을 우리가 퍼포먼스 레퍼런스 마델 PRM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 섹션 2에서는 비즈니스 레퍼런스 마델 BRM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국가 정부의 업무도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그래. 비즈니스. 우리 프라이빗 섹터의 비즈니스, 우리 정부의 그 비즈니스, 이 퍼블릭 섹터라고 그러지, 그지요? 정부, 공공, 이 비즈니스 레퍼런스 모델, BRM. 자, 이 비즈니스는 우리가 각 부처에서 정부 산하에 수없이 많은 그 에이전시, 그 전문 기관, 전담 기관들이 있지, 그지요? 그 비즈니스 레퍼런스 모델. 서비스 컴포넌트 레퍼런스 모델 콜드 SRM. 자, 여기 서비스 레퍼런스 모델 또는 서비스 컴포넌트 레퍼런스 모델. 자, 우리가 이 대국민, 대기업, 우리 정부는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 그지요? 거버먼트 투 비즈니스, 거버먼트 투 시티즌 또는 커스터머. 자, 우리가 G2B
B, G to C를 해야 되잖아, 그지요? 여러분, 정부는 3부가 있는데 입법부, 이 국회를 얘기해. 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을 우리가 사법부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요? 우리가 대통령 중심의 각 부처, 장관 부처를 우리가 행정부 이렇게 얘기를 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3부라고 그래. 우리 여러분, 3부 요인이라는 말 들어봤지요? 3부 요인이 누구야?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 세 사람을 우리가 3부 요인이라고 그러잖아. 그지요? 삼권분립이라는 게 바로 이 3부가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대국민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거지. 이 판사도 법률 판결 서비스를 대국민 서비스, 대기업 서비스를 하는 데지, 그지요? 검찰, 경찰 서비스 하는 데지. 군인, 우리 미리터리 서비스라고 그러지, 그지요? 미리터리 서비스, 우리가 어떤 행정 서비스를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우리가 이 서비스 컴포넌트 레퍼런스 모델 서비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 서비스가 이 정부에서 국민 또는 기업에게 하는 서비스가 수없이 많습니다. 아마 12,000종의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어. 아무도 몰라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즈빌리티, 텐지빌리티를 높여서 국민들에게 해야 되지, 그지요? 그거를 우리가 서비스 컴포넌트 레퍼런스 모델 SRM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은 그 섹션 4에서 테크니컬 레퍼런스 모델 콜드 TRM. 여러분, 이 TRM은 이 서비스 대국민 대기업 서비스와 관련된 IT 기술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그 문제야. IT 기술도 컴포넌트 문제도 있고, 테크놀로지 문제도 있고, 서비스 문제도 있어. 그걸 다 합쳐서 우리가 테크니컬 레퍼런스 모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테크니컬 이슈를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때 우리 공공기관, 정부, 행정부에서 입법, 사법, 이 행정부에서 테크니컬 이슈를 테크니컬 팔러시를 결정할 때 TRM 기반으로 하여야 컨시스턴시, 일관성 확보할 수 있지요. 그래야 대국민 릴라이빌리티,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전문성이 있는 거지, 그래야, 그지요. 뿐만 아니라 벌리디티, 기술 정책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벌리디티, 타당성이 아니고 기술 정책의 벌리디티, 정확성 높이지. 자, 여러분, 기술 정책의 신뢰성과 이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술 정책이야. 이 TRM 매우 중요하겠지, 그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잘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 레퍼런스 모델, Cold DRM. 여러분, 데이터, 인포메이션, 이 난리지. 무슨 이게 다 다른 것 같이, 콘텐츠 다 다른 것 같이 얘기하지만 다 같은 거야. 그냥 여기서 데이터, 이게 콘텐츠, 데이터, 인포메이션, 난리지. 이게 여기에 다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데이터 레퍼런스 모델 DRM. 자, 여러분, 그 네이밍, 명칭 부여는 어떻게 할 거냐? 타입은 어떻게 할 거냐? 길이는 몇 바이트로 할 거냐? 또 익스체인지는 어떻게, 표현은 어떻게 할 거냐? 익스체인지는 어떻게 할 거냐? 등등 데이터 관련 이슈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데이터 레퍼런스 모델 1, 2, 3, 4 이렇게 미 연방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 데이터 레퍼런스 모델 DRM을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레퍼런스 모델을 우리가 다 합쳐서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 미 연방 정부만 이 다섯 가지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각 부처, 각그 에이전시, 산하 기관이 다 가지고 있지요. 이거 기반으로. 그래야 우리가
인티그레이션을 할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인터오퍼러빌리티, 우리말로 상호 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야 인터페이스, 서로 정보 교류가 인터페이스가 가능하지, 그지요? 자, 여러분, 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그룹사, 자사, 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만들어야지, 그지요? 만약 이것이 없이 기업 경영을 한다면 그 오너야말로 탑 디시즌 메이커 중역들이야말로 무지 무능한 사람들이지. 응? 주먹 구구식으로 기업 경영을 하고 주먹 구구식으로 정부 부처를 기관을 경영하고 국가 경영을 지 아는 지식에 맞춰서 주먹 구구식으로 한다면 정말 무지무능한 거지, 그지요? 우리 국민들은, 아니, 그 기업의 종업원들은 곧, 실직하게 되지, 그지요? 아니, 보트 피플이 되지, 보트 피플. 보트 피플 뭔지 알지요? 자, 챕터 3, 퍼포먼스 레퍼런스 모델. 여기, 아까 제가 PRM을 설명을 했는데, 이 measurement area, 이 측정 분야를 어떤 거를 측정을 해야 이 성과, 이 reference model, performance reference model의 measurement area가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 measurement indicators, 여러분, indicators라는 거는 우리말로 지표 이렇게 얘기를 해. 이 지표를 만들려면 metrics를 개발해야 돼.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그거에 의해서 인디케이터 지표가 만들어지지,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분야별 지표 만들어야 되고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조직, 기업 또는 국가 경영을 하려면 우리가 이 피터 듀러커가 주장했듯이 우리가 measurement 하지 않고는, 측정하지 않고는, manage, 관리 또는 경영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지요? 자, chapter 4, business reference model, services for citizens and mode of delivery business areas. 자, 이 citizen, 국민이야, 국민, 시민. 시민이 확대하면 국민이지, 그지요? 국민이야, 국민. 국민을 위한 그 서비스를 뭘 해야 되는 거냐? 이 서비스가 우리 전 부처가 전부 서비스 하는 데야.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 Public Administration 서비스 하는 데잖아. 외교부, Foreign Affairs, 외교 관련 서비스 하는 데잖아. 국방부, Military 서비스, 군사 서비스 하는 데잖아. 그지요? 자, 우리가 이 services for citizens and mode of delivery business area, 이 delivery, 그 서비스 딜리버리의 그 모드 유형이 뭐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딜리버리를 하느냐? 이 문제지요. Section 2에서는 support delivery of service business area, 이 딜리버리를 우리가 어떻게 서포트 할 거냐? 여러분, 이 서포트에 대응되는 단어를 우리가 acquisition 이렇게 얘기했지요. acquisition and support. 우리가 이 비즈니스 레퍼런스 모델의 이 서포트 딜리버리. 자, section 3, management of government resource business area. 우리 정부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people, human resource, 인력도 자원이고, 각종 그 asset들이 있어, 이 asset. 우리가 resource, 그러면은, 우리가 그 information knowledge도 resource, application도 resource, infrastructure도 resource, people, 사람도 resource. 아니, capital resource, 이 자원도 리소스지, 그지요? 우리가 정부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경영 또는 관리할 것인가? 이 비즈니스 레퍼런스에서 이거를 잘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자, 챕터 5 서비스 컴포넌트 레퍼런스 모델. 여기 그 7가지 섹션에서 서비스 레퍼런스 모델을 정리를 해서 이 커스터머 서비스 도메인, 이 커스터머 고객 서비스 그 도메인 영역, 도메인 우리말로 영역. 자, 이 고객 서비스 도메인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거를 뭐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Process Automation Service Domain. 여러분들 그 이 Process 자동화 서비스 그 영역이 뭔지, Business Management Service 영역, Digital Asset Service 영역, Business Analytical Service Domain, Back Office Service Domain. 여러분 이 백오피스의 반대말은 프론트오피스지, 그지요? 여러분 국민은행에 가면 그 이 뱅크 텔러들이, 은행 점원들이 쫙 이렇게 데스크에 앉아 있잖아, 그지요? 은행 그 뱅크 텔러들이 직접 고객이 방문하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그지요? 그걸 우리가 프론트오피스 서비스라고 그래. 그러면은 그 뱅크 테일러 뒤에 보면 이제 그 계장 과장 그 다음에 이렇게 쫙 뒤로 안 보이지만 뒤에 앉아 있어. 그걸 우리가 백 오피스라고 그래. 우리가 계정계냐 정보계냐 이렇게 나누는 게 이 프론 오피스 서비스, 백 오피스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지요. 여러분 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그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 프론 이 프로세서가 있고 엔진이 있고 그 엔진 뒤에 이 백 엔드 프로세서가 있어. 이 백 오피스지, 백 오피스, 백 엔드 프로세서. 우리가 미러링을 한다든지 무슨 뭐 이 백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얘기하는 거지. 우리 이 정부의 그 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이 백 오피스도 튼튼해야 돼. 프론 오피스 서비스만 좋아서는 안 돼. 이 백 오피스 서비스도 좋아야 됩니다. 자, 이 서포트 서비스 도메인 이렇게 일곱 가지로 서비스 컴포넌트 레퍼런스 모델을 SRM을 이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챕터 6 테크니컬 레퍼런스 모델 TRM이라고 그랬지요. 이 네 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테크니컬 레퍼런스 모델도 이 서비스 모델과 똑같이 서비스 아세스 앤 딜리버리를 어떻게 할 건가? 서비스 플랫폼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 컴포넌트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서비스 인터페이스 앤 인티그레이션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자, 여러분 이게 서비스 레퍼런스 모델하고 테크니컬 레퍼런스 모델. 이 테크니컬 레퍼런스 모델도 이 서비스 개념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서비스 레퍼런스 모델도 이 서비스 개념을 어떻게 분류할 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서비스 레퍼런스 모델은 서비스 도메인을 분류를 했고 테크니컬 레퍼런스 모델은 이 서비스를 어떻게 아세스하고 딜리버리하고 플랫폼 이 컴포넌트 문제 또 인터페이스 인티그레이션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전부 이 서비스 차원에서 얘기해서 서비스와 컴포넌트 차원으로 얘기한 것이 사실은, 그지요? 자,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 테크니컬 레퍼런스 모델도 이 기술 위주가 아니고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로 이 테크니컬 레퍼런스 모델을 가지고 갔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챕터 7 데이터 레퍼런스 모델 이 DRM 파운데이션 유스 오브 더 DRM 디펀먼 오브 인테리어 파일럿 프로젝트 이 DRM을 DOI 이 부처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검증을 한 거지.
자, 우리가 이 파일럿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 데이터 레퍼런스 모델의 이 requirement 스펙을 verification 검증하기 위한 거지, 그지요?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이 DOI 파일럿 프로젝트를 미 연방 정부가 했습니다. 자, 챕터 1,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 Program에 대해서 간략히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called OMB, Office of E-Government and Information Technology, with the support of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and Federal Chief Information Officers Council established the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 Program, which builds a comprehensive business-driven blueprint of entire federal government. 자, 여러분, 그미 연방정부의 우리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야 OMB 예산권을 들고 있기 때문에 막 강한 정부 기관입니다. 국회의원들 쩔쩔매, OMB에 검찰, 경찰, 판사 대단한 거 같지요? OMB에 쩔쩔매, 판검사들 봉급을 누가 결정을 해? 이 OMB가 결정하는 거잖아, 사실 그지요? 자, 이 OMB가 이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이 General, 여러분들 옛날에 총무처라고 들어봤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옛날 총무처와 똑같은 일반 서비스 행정을 그 지원하는 부서지요. 또 여기 Federal Chief Information Officer, CIO Council을 지원하는 데가 이 OMB야. 그래서 이 OMB가 Established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 Program, FEA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 FEA 프로그램이 바로 뭐냐면 미 전체 연방 정부의 이 비즈니스 드리븐 블루프린트, 이 비즈니스 지향의 이 아주 총체적인 그 청사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청사진이 뭐예요? FEA,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입니다. 여러분, 이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를 모르고 대통령 할수 있어? 국회의원 정치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을 할수 있어? 없지.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중소기업, 대기업, 이 대표이사, 사장, 아니, 중역들이 있는데, 제대로 우리 기업의 중역으로서, executive member, 중역으로서 기능 발휘를 하려면 이 FEA를 잘 알고 있어야지, 그지요? The FEA Program Management Office, PMO, located within OMB's Office of E-Government and IT. 자, 이 OMB의 E-Government 전자정부지요, Electronic Government, 전자정부 IT 정보기술, 전자정부 IT OMB의 그 사무국에, 아니 오피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엄청난 게큰 조직입니다. 뭐 다섯 명 여섯 명짜리가 아니고 수천 명이 있어요, 여기 오피스에. 이 오피스에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 Program Management Office가 있다. EQUIPS, OMB and Federal Agencies, 이 연방정부 산하에 수없이 많은 정부 기관들이 있습니다. Agency라고 해, Agency. 이 Agency라는 말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Agency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With a common language and framework to describe and analyze
IT 인베스먼트, 이 IT 투자를 우리가 기술하고 분석하기 위한 그런 공통적인 언어 및 프레임워크로 이 FEA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가 있다는 거예요. Enhance collaboration and ultimately transform the federal government into a citizen-centered, result-oriented and market-based organization as set forth in the President Management Agenda called PMA. 이 대통령의 이 경영 아젠다로서 이미 연방정부가 이 FEA,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를 통해서 Federal Government, 미 연방정부를 transform, 전환했다, 바꿨다, 변화를 시켰다. 미 연방정부를 뭐로 변화시켰느냐 하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DJ, 노무현, 이 전자정부 드라이브 할 때, Citizen Centered, 이 국민 중심으로 해라. 지금 여러분들 그 행정, 이 행정부가 행정 서비스를 국민한테 할 때, 입법부가 입법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할 때, 사법부가 사법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할 때, 판사 중심으로 하지, 국회의원 중심으로 하지, 국회의원들이 다 가져오라는 거잖아, 전부 내놓으라는 거잖아. 판사가 증빙 자료를 다 가져오라는 거잖아. 지는 앉아서만 하지, 그지요? 어? 소리만 뒤적거리지. 지가 찾는 법이 없어, 그지요? 그래서 이게 시티즌 센터드가 아니라 판사 센터드, 대통령 센터드, 국회의원 센터드로 다 만들어져 있어. 지금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도 시장 도지사 센터드로 만들어져 있지, 그지요? 그확 바꿔야 돼. 그거를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티즌 센터드로 바꿔야 돼. 여러분 전자정부, 전자소송, 통합 형사사법 시스템 뭐 이런 거다 바꾼 것이 전부 이 시티즌 센터드로 바꾼 거야. 여러분 이거 더 해야 돼. 더 아직도 멀었어요. 리절트 센터드, 결과 지향으로 바꿔야 돼.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과정을 따지지 말어. 잠을 자거나 공부를 하거나 말거나 신경 쓸거 없어. 교수님은 시험만 보면 돼. 시험 봐서 시험 점수가 높으면 공부 열심히 한 거야.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 성적이 나쁘다면 공부 안한 거지. 그거는 그지야. 여러분 국가 경영도 우리 기업 경영도 result oriented로 해야 돼. 직원들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9시에 출근했는지 6시에 퇴근했는지 그거 따지지 말어. 출근 안 해도 좋아. 뭐만 좋으면 돼요? 이 리절트만 좋으면 돼. 결과만 좋으면 돼. 매출만 많이 하면 돼. 아니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직원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면 뭐래. 자리에 앉아서 게임이나 하고 딴짓만 하면 의미 없는 거잖아,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나 기업 경영을 result oriented 결과 지향으로 하라는 거야. 에? 그다음에 market based organization 이 시장 기반 조직으로 가야 된다. 자, 여러분 그 우리 government 정부의 이 커스터머가 누구야? citizen 국민이잖아. 이 마켓이 시티즌 베이스드 오가니제이션, 시장 마켓 베이스드 오가니제이션으로 가라는 거지요. As set forth in the President Management Agenda. 같이 대통령의 그이 경영 아젠다는 늘 그렇게 세팅이 되지, 그지요? 국민 지향, 국민 중심, 결과 지향, 결과 중심, 시장, 국민 기반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여러분, 미 연방정부의 FEA가 이 컨셉으로 이 FEA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오피스가 만들었습니다. The FEA practice adapted three core principles to guide its 2005 strategic
direction, dia. 자, 여러분, FEA의 그 기법은 세 가지 코어, 핵심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코어 프린시플, 3 코어 프린시플, 여기 비즈니스 드리븐, 비즈니스 중심이다. 그리고 드리븐, 센터드, 오리엔티드 다 같은 말이야. 비즈니스 기반이다. 비즈니스 중심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비즈니스 지향 이어야 된다. 두 번째, 코어 프린시플, 프로액티브, 적극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콜라보레이티브, 공동협력이다. 여러분, 그한 부처가 행정부만 잘해서는 안 돼. 입법, 사법, 행정이 콜라보레이티브 해야 되고, 행정부 안에 많은 24개 부처가 콜라보레이티브 해야 되고, 자, 정부가 프로액티브 해야지, 리액티브 하면 그 정부 없는 게 낫지, 그지요? 얼쩡거리기만 하지, 국민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 그지요? 자, 여기 페더럴 거버먼트, 연방정부를 통해서 이 프로액티브하고 콜라보레이티브 해야 된다. 매우 중요한 거지, 그지요? 그다음 아키텍처 improves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government information resources. 정부 정보 자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이 아키텍처를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된다. 이 페더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알지, 그지요? 자, 여기 비즈니스 드리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The FEA is most useful when it's closely aligned with government strategic plans, executive level direction. 자, 여러분, 그 FEA가 가장 유용한 것은 바로 FEA가 정부의 전략 계획과 이 executive level direction. 이 executive level direction, 그러면은 우리 국무위원급을 얘기를 합니다. 장관급, 미 연방정부의 그 executive office가 있어, 이 국무위원 장관급의 그런 지침, direction, 그럼 우리말로 방침, 지침,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돼. Agency mission statement, presidential management directives, Agency business owners give direction to each agency's enterprise architecture and to the FEA. 여러분, agency mission statement. 여러분, 이 agency, 정부 산하의 기관들이 많지, 그렇지요? 여러분, 국토부 산하의, 예를 들어서, 뭐지요? 토지공사? 무슨 주택공사, 하여튼 이 교통공사, 무슨 도로공사, 이게 다 에이전시야, 에이전시 미션 스테이먼트, 이 기관 임무 기술서, 성명서, 스테이먼트, 명세서, 프레지덴셜 매니지먼트 디렉티브스, 프레지덴셜, 이 대통령 경영 지침서, 디렉티브스, 그러면 우리말로 훈령을 얘기해. 여러분,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대통령령이 있어요. 대통령령도 시행령이라고 그래. 각 부처 장관이 만드는 시행령이 있어. 훈령이라고 그래, 우리나라. 이 훈령, 시행령, 시행 규칙, 이런 거를 우리가 directives 이렇게 얘기해. Presidential 대통령 관리 지침, 관리 시행령이지, 시행령. Agency business owners give direction to each agency enterprise architecture. And 여러분, 이 enterprise architecture는 이 조직마다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 each agency's enterprise architecture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에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 드리븐 형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용해서 경영을 아니 관리를 해야 된다. 자, 여기 그 adoption of the FEA is achieved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by the enterprise architecture community in its development and use. 자, 이 enterprise architecture community 이 개발과 이용, 사용에서 이 enterprise architecture community에 의해서 이 active participation 그 적극적인 그런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연방 정부의 enterprise architecture FEA를 adoption해야 된다. adoption. 여러분, 미 연방 정부의 이 OMB가 예산을 이 에이전시 정부 산하 기관에 이 할당할 때 배정할 때미이 OMB가 이 FEA에 따라서 뭘 어떻게 했는지를 전부 이 퍼포먼스 레퍼런스 모델을 이용해서 측정해 가지고 예산 배정 통제하지 그지요? Architecture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government information resources. 이 정보 자원. Architecture development is an integral part of capital investment process. 여러분, 그 자본 투자 공정의 이 통합적인 부분이다. 이 architecture development가 여러분 이각 기관의 enterprise architecture 없이 투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No IT investment should be made without a business approved architecture. 자, 여기 그 비즈니스 승인된 아키텍처 없이 IT 투자 절대 못하게 막는다. 누가 막어? 이 OMB가 철저하게 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긴 하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지, 그지요? 우리가 이거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이 에이전시별 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이거 일관성 있게 우리가 그 IT 투자 효율화하고 대국민, 대기업 이 서비스를 트랜스포메이션 이노베이션, 리폼을 해야 돼, 리폼. 자, 챕터 2, 레퍼런스 모델 오버뷰. 이 다섯 가지 레퍼런스 모델을 조금 한 단계 그 깊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The FEA consists of a set of interrelated references model designed to facilitate cross-agency analysis and the identification of duplicative investment gaps and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on within and across agencies. 자, 여러분, 그이 FEA라는 거는 이 레퍼런스 모델, 상호 관련된 레퍼런스 모델들의 집합으로 이 크로스 에이전시 어널리시스 이런 그 듀플리커티브 인베스먼트의 그 식별 갭또이 콜라보레이션을 그 하를 그 기회 이런 거를 그 촉진하기 위해서 설계된 그런 인터릴레이티드 레퍼런스 모델들을 우리가 이 FEA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duplicative investment 이 중복된 투자 식별해서 통제해야 되잖아, 그지요? 또이 갭, 이 갭이라는 것은 하여튼 그 차이를 얘기를 해. 차이. 그 차이가 기술이 차이인지 예산이 차이인지 인력이 차이인지 서비스의 갭이 어떤 갭인지 또 기회 이런 문제들이지요. Collectively, the reference models comprise a framework for describing
important elements of the FEA in a common and consistent way. 자, 우리가 집합적으로 reference model은 그 이 framework을 구성을 한다는 거지요. 이 framework을 통해서 일관성이 있고 공통적인 방법으로 그 FEA의 주요한 요소를 우리가 이 reference model을 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framework 복잡한 지식을 단순화해서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을 우리가 framework이라고 그래. 자연 언어 free text format framework이야. table x축 y축이 있는 테이블 형태도 framework이야. UML 같은 그 블록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식 복잡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표현해도 우리가 framework. 자, framework. 자, through the use of this common framework and vocabulary, 자, 우리가 이 FEA라는 그런 common framework and vocabulary를 이용을 함으로써 IT portfolios can be better managed and leveraged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자, 이 IT portfolio, 여러분, IT 투자 그를 어디에 뭐를 되게 할 것인가의 전체 집합을 우리가 IT 포트폴리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들 그 증권 이 스탁 마켓에 증권 투자할 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투자 전략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그래서 A 기업도 사고 B 기업도 사고 C 기업도 사고 D 기업도 사고 조금 조금씩 사서 위험을 한 기업이 부도났을 때 위험을 분산하는 거지, 그지요? 여러분, 위험 분산하면 수익성이 있어, 없어? 수익성이 별로지, 그지요? 몰빵을 해야 수익성이 있지. 어? 이 포트폴리오 하면 수익성이 별로 없지. 여러분, 몰빵해가지고 망한 사람들 많이 얘기 들었지요? 몰빵. 우리가 몰빵을 할 거냐? 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할 거냐? 이 문제지. 우리가 이 정부 기관이 정부가 미연방 정부가 IT 투자 그 이 분산 투자를 IT 포트폴리오를 보다 더 better managed, better leveraged 하려면 우리가 이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 또 각 에이전시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우리가 매니지먼트 해야지, 그지요? This chapter introduced the purpose and structure of the 5 FA references model: PRM, BRM, SRM, TRM, and DRM. 자,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레퍼런스 모델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미 연방 정부의 EA, FEA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거의 서브셋인 그 각 에이전시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아니 여러분들 각 기업 소속하고 있는 각 기업의 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그 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section 2.1 performance reference model called PRM. The PRM is a framework for performance measurement providing common output measurement throughout the federal government. The PRM focuses on three main objectives. First, help produce enhanced performance information to improve strategic and daily decision making.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퍼포먼스 레퍼런스 모델은 세 가지 주요한 오브젝티브스 우리말로 목표 이렇게 얘기해. 이 오브젝트의 집합을 우리가 골이라고 그래. GOAL 골. 골 목적이라고 그래.
goal을 구체화하면 우리가 objective, 목표라고 해. 미 연방정부의 미국이라는 국가의 objectives가 뭐지요? 아니, object를 이해하기 위해서 goal을 먼저 이해를 해야지. 미 연방정부의 goal, G-O-A-L, goal이 뭐지요? 목적이 뭐지? 이 우주에서 마르고 닳도록 영원히 미국이라는 국가가 서바이벌 존재하는 거지, 그지요? 생존하는 거지, 그지요? 미 연방정부의 영원한 생존이 골이야, 골. G-O-A-L. 미 연방정부의 목적은 미 연방정부를 지구상, 우주상에 영원히 존속하게 하는 거, 서바이벌, 생존하게 하는 거야. 자, 미 연방정부가 서바이벌, 생존을 하려면 어떤 오브젝티브스, 목표 설정을 해야 되지요? 군사는 어떻게 하고, 경제는 어떻게 하고, 국민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외교는 어떻게 하고, 국토 방위는 어떻게 하고, 무슨 교통은 어떻게 하고, 산업은 어떻게 하고, 이 구체적으로 가면 그걸 우리가 고를 구체화하면 오브젝티브스가 돼. 이 오브젝티브를 더 구체화하면 더 밑에 서브 오브젝티브스로 구체화할 수 있겠지, 그지요? 자, 이 퍼포먼스 미 연방정부의 FEA의 퍼포먼스 레퍼런스 모델은 세 가지 주요 목표가 있다. 첫째가 help produce enhance performance information to improve strategic and daily decision making. 미 연방정부의 전략적인 의사결정, 매일매일 그 루틴, 그 데일리 디시즌, 매일매일 하는 의사결정을 의사결정, 전략 정책 의사결정, 일일 운용, 미 국가 운용 의사결정을 개선하기 위한 enhanced performance information, 개선된 성과 정보를 생산하는 거를 돕기 위한 거다. 퍼포먼스 레퍼런스 마디. 여러분, 엄청 중요하지, 그지요? Second, improve the alignment and better articulate the contribution of input to output, thereby creating a clear line of sight to desired result. 자, 여기 두 번째, objectives, 표는 뭐냐면 이 얼라인먼트 이 better articulate contribution of input. 자, 우리 국가 경영에 투자되는 거지요. input 투자의 contribution to output. input 투자가 결과에 얼만큼 컨트리뷰션 하는지를 better articulate 보다 더잘 찾아내고 규명하고 얼라인먼트, 여러분 인풋을 제대로 얼라인먼트를 아웃풋에 해야 제대로 성과가 퍼포먼스가 높아질 거라는 건 상상이 되지, 그지요? 이 얼라인먼트와 이 아티큘레이션, 즉이 input to output, 이 contribution을 그 articulation 하는 거를 우리가 개선하고 보다 더 구체화할 수 있다면 엄청난 거지, 그지요? PRM은 바로 그거를 위한 거야. 자, 여기 그 thereby creating a clear line of sight. 여러분, line은 우리말로 선이 아니고 이 방향을 얘기를 해. 선이지만 방향성이 있는 선을 얘기해. line of sight.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line of sight.
자, 라인 오브 사이트, 눈으로 보다 그런 말이지요. 시야, 이 시야를 클리어 라인 오브 사이트, 아주 분명한 맑은 그런 이 디자이어드 리절, 요구되는 바람직한 결과에 대한 이런 클리어 라인 오브 사이트를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라인 오브 사이트, 라인 오브 비즈니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 시각을 높인다, 분명하게 한다. 여러분, 그이 정부가 투자 때 효과를 투자를 이런 투자를 이런 인풋을 하면 이런 아웃풋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 라인 오브 사이트를 정확히 할수 있다면 이 퍼포먼스 레퍼런스 모델이 엄청난 국가 경영에 이 도움을 줄수 있는 거지, 그지요? 자, third, identify performance improvement opportunities that span traditional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boundaries. 자, 이세 번째는 여기 span. 전통적인 조직 구조와 그 경계를 다 포함하는 그런 그이 퍼포먼스 임프루먼트 오퍼튜니티 성과 개선 기회를 식별해낼 수 있다. 전통 조직이 됐건 하여튼 그 하여튼 조직 그이 구조와 조직 경계 간의 그 성과 개선 기회를 식별할 수 있다. 이 PRM을 통해서. 이세 가지 목적으로 이 PRM을 만들었다. The PRM structure is designed to clearly express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between input and outputs. 자, 여기 PRM 구조는 여기 분명하게 cause and effect, cause 원인과 effect 결과, 원인과 효과, 인과관계지요.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PRM 구조는 설계됐고, 즉 인풋과 아웃풋과의 그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PRM 구조를 만들었다. This line of sight is articulated through the use of measurement area, category, grouping, and indicator hierarchy. 자, 이 그림, refer to the following figure for the PRM structure. 이 measurement area를 이 measurement 카테고리로 구체화를 해서 measurement 카테고리를 measurement grouping으로 보다 더 구체화를 했고, 이 measurement grouping을 이 measurement indicator로 이제 보다 더 구체화했습니다. 에어리어를 카테고리로 구체화, 카테고리를 그룹으로 구체화, 그 그룹을 인디케이터로 보다 더 구체화. 분야, 분류, 집단, 인디케이터, 우리말로 집. 표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우리가 이 인디케이터를 만들려면 매트릭스가 있어야 돼. 우리가 매트릭스, 인디케이터별 그 매트릭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자, 여러분, 그 매트릭스에 의해서 지표가 나오고 그룹이 구체화되고 카테고리가 분명해지고 이 매저먼트 에어리어별로 이 라인 오브 사이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국가를 기획, 계획, 예산 편성, 집행, 평가, 감사, PPBES라고 그래. 우리 미 연방 정부나 우리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은 PPBES로 이 사이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 즉 국가 경영의 그 라인 오브 사이트를 이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아무나 하면 안 돼. 에? 돈이 많아서 국회로 가면 어떻게 돼? 엉뚱한 소리만 하잖아, 그지요? 이런 컨셉이 없잖아. 어? 자, 여러분, 그이 PRM이 국가 이 성과를 이 정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행정부도 각 부처 24개 부처 또 정부 산하의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 그이 에이전시 공공기관들의 이 퍼포먼스 이거 제대로 평가하고 관리를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교수님들 모셔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산하 기관의 이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천문학적인 숫자가 됐지 않습니까? 2000조인가? 지금 정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이 채무가 이 어마어마한 거지, 그지요?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 우리 후손들이 감당 불가능이야. 왜 그러냐면 이 라인 오브 사이트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이게 전부 블랙홀이야. 아무도 몰라. 어? Nobody know. 국가 경영을 정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자, 미 연방 정부가 이 PRM을 그런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비즈니스 레퍼런스 모델. 아, 오늘은 한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비즈니스 레퍼런스 모델 BRM을 계속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집중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연강을 계속 시청하시기 바랍니다.